깔끔하고 굉장히 산뜻한 것 같고 이런 데서 느껴지는 이런 클래식함이 되게 좋습니다. 저는 워스터 와코탭 전세계 계신 와디 신발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자, 오늘은 하이텍이라고 하는 신발 브랜드 광고 영상입니다. 저는 1994년도에 영국에서 이제 1년 동안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신었던 브랜드가 바로 이 브랜드여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다시 또 안 보여졌던 그런 브랜드였거든요. 그런데 이 브랜드는 여러분들께 좀 자신있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좀 근본이 있는 브랜드거든요. 영국에서 1974년도에 이 브랜드는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프랭크 반 웨젤이라는 사람이 만든 브랜드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스쿼시화를 만들던 히스토리가 있어요. 하이텍 스쿼시 클래식. 요거는 뭐 지금까지 한 2천만 켤레 넘게 팔린 뭐 그런 제품입니다. 네, 뭐 1978년도에는 등산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 최초로 가벼운 등산화 시에라 스니커즈를 만들었고요. 이제 81년에 러닝화로 진출하고 그해 런던에서 열린 런던 마라톤에 참가한 선수 중에 23%가 바로 그 하이텍의 제품을 신었다고 합니다. 1989년도에 이제 트레일화까지 개발하고요. 2011년도에 정말 세계적인 아웃솔 회사 비브람이랑 같이 협업으로 아웃솔을 개발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약간 헤리티지를 복각해내는 그러니까 옛날 실루엣에다가 현재 기술을 넣는 방식으로 HTS 74 라인을 발매하고요. 그러니까 뭐 신발마다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이텍은 넬슨 만델라가 석방됐을 때 신고 있었던 그 신발이 바로 하이텍이고 윈블던 테니스 챔피언십의 공식 신발도 바로 하이텍입니다. 이제 하이텍이 올해부터 한국에 좀 이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에게 무려 22쪽의 신발이나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열어보면서 이 신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굉장히 빨리 지나가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몇 개를 추려서 여러분께 신은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하이텍이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생소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 로고가 영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국민 신발 같은 그런 로고다라는 말씀 여러분들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베이스를 한 신발인 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사이즈는 275인데 반 다운은 270 사이즈로 전부 다 보내주셨습니다. 약간 안에는 이렇게 하이텍 로고가 반복되면서 하이텍의 로고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는 티셔츠 같은 것도 굉장히 레트로한 느낌을 주면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제품은 굉장히 베이직해서 어디에나 무난하게 어울릴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하이텍의 섀도우 제품입니다. 요즘 굉장히 심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벅 재질에다가 근데 딱 봐도 되게 편안해 보이는데? 이게 비브람 솔이라고 하고 되게 부드러운 돈필일 것 같긴 한데 소가 죽이네. 아, 너무 궁금해가지고 지금 먼저 좀 신어봤거든요. 착샷 카메라 세팅 안 된 상태로. 되게 괜찮다. 아, 되게 편안합니다. 지금 잠깐 또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따 착샷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편안하고 아, 비브람 솔이 확실하게 단단함을 좀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 하나 있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만듦새가 조금 훌륭해 보이고요. 아, 이건 하이텍 오리지널 RGS라는 모델입니다. 가격은 279,000원이요.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영국에서 온 전통이 있는 그런 신발이다. 다른 것도 볼게요. 이거는 같은 모델의 다른 컬러, 검정색 색과 흰색 컬러 제품입니다. 사실 하이텍 모델 같은 경우는 클래식함? 그것이 가장 큰 무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클래식함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 브랜드의 신발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영국 브랜드의 신발이 가지고 있는 영국의 헤리티지 뭐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다. 컬러가 상콤하게 연두색이 들어가 있고 아웃솔도 연두색으로 되어 있다. 흰색과 하늘색 그리고 연두색의 조화가 상콤한 그런 신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품을 어떻게 보실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향수롭게 보고 있어요. 그때는 조금 더 이거보다 굽이 낮은 단화 느낌이었거든요. 친구들이 많이 신었던 거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실루엣으로 옛날에 어퍼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오고 밑에는 새로 비브람과 개발한 아웃솔을 넣은 약간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게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디자인적인 헤리티지와 기능적인 편안함을 같이 가지고 가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 다른 컬러가 되겠고요. 컬러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많구나. 흰색과
뒷부분과 회색으로 된 디자인인데 요 뒤에 하이텍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스카치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사태반에 공통적으로 HTS74라고 쓰여져 있는 건 확인하실 수가 있겠어요. 아웃솔은 핑크색이어서 또 상콤함 같이 주고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컬러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많구나. 요것도 회색에 파란색으로 하이텍의 로고가 들어가 있고 검정색 끈이 들어가 있는 굉장히 과감한 컬러웨이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파란색도 그렇고 굉장히 예쁜 파랑입니다. 혓바닥에는 하이텍이 형광색으로 들어가 있어서 뭐랄까 딱 처음에 눈에 들어오는 컬러는 아닌데 보면 볼수록 계속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하이텍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이텍 홈페이지는 물론 있고요. 다니시다가 하이텍을 보게 되면 아 쟤는 영국에서 유명한 친구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와 이것도 괜찮다. 요거 보시면은 하얀색 미드솔에 회색 어퍼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요. 옆에가 굉장히 얇은 메쉬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제 손가락이 거의 실제로는 좀 보일 정도의 메쉬 재질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 신기 좀 시원하시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이텍이 이를 좀 갈고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것은 이제 흰색과 검정색 컬러웨이다. 위에는 전체 다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검정색과 흰색이고 여기 섀도우라고 쓰여져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뒤에는 또 스카치로 하이텍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네, 요런 컬러웨이도 있다. 네, 올백 제품입니다. 지금 보시면서도 느끼겠지만 굉장히 많은 질감과 소재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라인업을 뽑아내고 있어요. 그만큼 요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글로벌에서 생산해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와! 저는 이런 색이 좋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런 회색에 보라색에 좀 마음에 들 수 있는 거고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색깔이 좀 마음에 들 수도 있는 거고 아 되게 디테일한 색깔들이 있구나. 흰색과 베이 색깔 보통 흰색으로 다 내면은 이런 베이 색깔도 내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굉장히 잘 구현을 해두었다. 그리고 하나하나 색상들이 그냥 막 뽑아낸 색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델 하나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많은 색상들을 넣어볼 거야 뭐 그런 거 우리 하이텍은 요 모델 하나로 간다 요 모델 중에서 예쁜 색깔을 너희가 찾으렴 뭐 이런 마인드로 가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 컬러도 아주 산뜻하게 아마도 요 디자인팀에 색을 굉장히 잘 쓰고 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흰색 아웃솔에 검정색 어퍼 오 굉장히 날렵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이텍의 로고가 약간 굉장히 현대식으로 해석이 된 그런 디자인의 제품이다 라는 것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아웃솔은 비브람솔을 사용하고 있고 앞코의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특이하게 점점점점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이 메쉬 재질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두 겹으로 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다 라는 말씀 여러분들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RGS FIZO 아까 그 섀도우라고 써 있는 게 하이텍 오리지널 제품이고 요게 하이텍 FIZO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무난한 트래킹화 처럼 생겨져 있고요. 프리미엄 라인이에요. 하이텍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라인. 요게 지금 영국에서는 하이텍의 판매 1위를 아마도 요 컬러 같은데 영국 하이텍에선 요 제품이 판매 1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제품도 굉장히 무난하게 우리한테 잘 어울릴 것 같고 일단은 우리가 비브람솔은 약간 믿고 맡기는 비브람솔 아니겠습니까? 그 비브람솔과 협력을 해서 만든 아웃솔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했다. 컬러웨이가 정말 많네요. 요 블랙 컬러도 블랙 예쁘다. 이런 거 딱 신으면 요 블랙 같은 경우는 제 기준으로는 딱 신고 나가면은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 이제 어디 가면은 뭘 신었나 굉장히 많이들 보세요. 근데 이런 거 신으면 괜히 약간 좀 너희들은 모르는 나만의 멋있는 브랜드가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 제가 한번 자주 신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브람솔을 제가 오랫동안 신어본 적이 없어서 또 오랫동안 신으면 어떨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색상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신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저의 취향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취향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여기서 와디 신발장을 통해서 한번 다 보시라 그런 의미로 색상을 다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이건 다른 박스네요. 더 이 박스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듭니다. 강렬하잖아요. 우와 이게 내가 어렸을 때 보던 그런 건데 실버 섀도우 요 제품은 실버 섀도우라고 하는 제품인데 아 네 제가 어렸을 때 보던 게 약간 이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단화면서도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단화가 되겠습니다. 아 이거 예쁘다. 그리고 여기 하이텍이라고 와 맞아요. 어렸을 때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로고가 안에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끈도 이런 식으로 보면 고리가 있어서 신발 끈을 이렇게 연결해서 묶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메쉬 재질로 되어 있고 이건 되게 제가 이따 착샷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실버 섀도우 다른 컬러입니다. 요거는 은색과 초록색이 들어간 제품이고
요거 실버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59,000원으로 이 세 가지 라인 중에서 가장 저렴한 편이에요. 근데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오, 이건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진짜 솔직히. 와, 약간 트레일화 같은 느낌도 나면서 아웃솔도 굉장히 독특하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굉장히 예쁜, 고급스럽고 마감도 탄탄한 그런 영국에서 온 브랜드. 저의 제2의 고향 영국에서 온 바로 그 제품입니다. 이런 신발 주머니도 들어있네요. 우와, 이거 되게 재밌다. 이거 되게 좋은데요? 이거는 BW146이라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을 좀 넣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 하이텍이라는 브랜드가 우리한테는 뭐 저야 어렸을 때부터 봐왔지만 많은 분들에게는 아예 전부 다 새로운 디자인이잖아요. 그 중에서 이게 이제 가장 최신에 나온 그런 디자인으로 보여집니다. 깔끔하고 굉장히 산뜻한 것 같고 이런 데서 느껴지는 이런 클래식함이 되게 좋습니다. 저는 가격도 129,000원 정도 하니까 새로운 스타일의 클래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거 한번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미드솔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록하게 올라옵니다. 뒤에서 보셔도 여기까지가 미드솔이고 그 위에는 바로 가죽인데, 가죽 퀄리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급집니다. 제가 느끼기에는요. 오랫동안 신으면 좀 약간 더더욱 빈티지함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 멋스러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아, 요거는 좀 화려하게 들어가 있는데 파란색 과 빨간색, 흰색의 조화로 되어 있는 BW146 제품입니다. 여기는 또 하이텍 요 로고로 되어 있네요. 좋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요 제품들 라인이 제가 볼 때는 좀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오, 회색과 하늘색, 노란색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22개의 신발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제가 모델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컬러를 뽑아서 4가지의 착샷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착샷 보고 오실게요. 이게 아까 처음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섀도우 제품인데, 일단은 발이 너무 편안합니다. 그래서 아, 역시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만든 거라서, 전통이 있는 회사가 만든 거라서 발이 진짜 편안하구나. 그래서 이 윗부분을 싹 감싸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무난해서 어디에나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 제품으로 보여드린 색상이 14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취향대로 골라서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드신다면, 저는 이 색깔이 가장 마음에 들었거든요. 한번 신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영국의 클래식함을 좀 신어보고 싶다 하면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건 이제 피소 제품입니다. 제가 놀라운 점은, 와, 이 제품이 엄청 가볍네요. 엄청 가볍고 편합니다. 하여튼 너무 편해서 쿠셔닝도 나쁘지 않고요. 장시간 걷거나 할 때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동그라미들이 뽕뽕뽕뽕 박혀있는데 이게 각도마다 좀 다르게 빛을 반사하고 있어서 굉장히 작품 같은, 네,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옆에는 하이텍 로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요 제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품 중에서 가장 옛날 생각이 난다고 말씀드렸던 실버 섀도우 제품이고요. 발끝에서 보시면은 아주 절제된, 가장 절제된 그런 디자인의 신발이다. 클래식함을 굉장히 잘 녹여낸 그런 하이텍, 어렸을 때 보던, 제가 어렸을 때 보던 그 하이텍 제품이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BW146이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이것도 굉장히 가벼우면서 약간 일상화로 아주 부담없이 신으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의 신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걸 신고 가면은 구성이나 이런 만듦새가 허접하지 않기 때문에 물어볼 거예요. 와, 야, 뭐야 그 신발은? 라고 했을 때, 아, 이거 70년대 영국에서 시작한 그 브랜드 알잖아.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봐서 되게 기분이 좋고요. 요 앞에는 또 이렇게 마감이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오, 요거 예쁘다, 변칙적인 디자인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착샷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신발을 보내주신 하이텍 너무 감사하고요. 하이텍이라는 브랜드, 영국에서 넘어온 전통이 있는 한 50년 정도 된 그런 신발 브랜드이고, 지금 굉장히 글로벌에서 힘을 주어서 한국까지 이렇게 에너지가 넘어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신발 항상 보던 브랜드들의 행보를 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또 새로운 강자가 나왔을 때 뭐지? 한번 이렇게 딱 눈여겨보아주시고, 저거 이런 친구들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 또 신발 매니아로서 한 걸음, 한 지경이 조금 더 넓어지는, 네,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이텍 신발을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댓글로 감상평과 함께 여러분 이메일 주소 적어주시면 제가 2주 후에 세 분을 추첨해서 이 중에서 랜덤으로 3개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하기 전에 저는 절대로 이 게임을 까세요, 뭐 이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런 거 안 보내거든요.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 주세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피싱에 속지 마시고 많은 댓글과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